주시고 지금 시간이 급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말에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는데 요즘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설마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 시민연대 이창현 상임대표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연대는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유우파 시민들이 연대하여 정책 연구 및 시민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그 자신의 목표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패한 그 정책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총선과 대선에서 자유우파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영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자유민주시민연대 회원은 물론 진정으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유민주시민연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좌파 정권 2년 만에 자유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옛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정치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전쟁이 나서 피난갈 걱정이 없도록 나라를 다스린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와 안보가 바른 정치의 두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실업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계속 늘어만 가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정권이 집권한 후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철통같이 지켜왔던 한미동맹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한미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를 앞세워 무역분쟁을 자초하고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그것도 모자라 한일지소미아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